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벌레 잡이 제비꼬치 빵크시 예,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요. 며칠 전에 제가 살아있는 이끼 제가 얘들을 식재해 줬는데요. 꽃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또 밑에 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여기도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제가 또 아랫잎장들 떼서 이 꽃이 되라고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듯합니다. 이 꼬지가 또 일부 조금 싱싱하지 못한 애들은 뭐 잘 안 되겠지만 이 벌레잡이 제비꼬치 이 꼬지도 잘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올겨울에 너무 추워서 우리 삭소름이 제대로 꽃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삭소름을 삽목이들 몇 개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이제 제가 보라삭소름 딱 한 가지 나눔 받은 걸로 지금 불리고 나눔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꽃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제 조금 생기가 돌고 또 얘들이 또 신이 나는지 이렇게 살랑살랑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들이 아주 신이 났습니다. 봄바람 났어요. 요 밀레니엄 빌 핑크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또 흑진주가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요 꽃대 맺힌 거 많이 맺힌 거 보이죠? 이제 제가 분 주문해놨던 슬립분도 오고 해서 분갈이 해주고 또 일부 가지 정리도 좀 해서 또 삽목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샤피니아, 겹 샤피니아, 이거 페추니아 종류는 참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요 밀레니엄 벨은 약간 까탈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쁜 만큼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또 비닐로 이렇게 감싸주고 보습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캡을 씌워준다든가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보라 밀레니엄 보세요. 겹보라 햇빛에 바깥에 그다지 뭐 햇빛이 반짝반짝하지 않았어도 바깥바람 세게 바깥에 좀 내놨더니 이렇게 꽃을 또 팡팡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요 명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얘 가지들이 굉장히 여리여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저 부목을 막대기 지지대를 대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꽃 얘기도 꽃 얘기지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햇빛이 쨍한 봄날이 왔잖아요. 추위도 이제 다 가고 이제 꽃샘 추위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모르죠. 또 언젠가는 4월에 눈이 온 적이 있어요. 이 남부 지방에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꽃샘 추위 다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창틀 위에 이렇게 보조 바구니를 이렇게 타일을 묶어서 우리 어린 제라늄 삽목애들을 그리고 우리 여기 홍분이 우리 장미하고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귀여운가? 이런 아이들 해바라기 시켜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다육이들도 화상을 입지만은 요런 그 화초들도 갑자기 햇볕에 나가면 화상 입거든요. 요런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요 창틀에 올려두고,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나갔더니 약간 끝이 약간 말림 현상이 있어요. 이거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쨍한 햇빛으로 나가면 얘들도, 화초들도, 화상을 입거든요. 사람들도, 바깥 나들이 안 하던 사람은 햇빛 조금만 봐도 타잖아요. 얼굴이 타고 그래서. 다육이든 식물이든 적응 훈련이 필수랍니다. 여기는 베란다 안쪽입니다. 베란다 안쪽 보조 거리대인데요. 여기 이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바깥 햇빛을 쬐어줘야지만 애들을 화상 없이 햇빛에 적응할 수 있답니다. 다육이 막나 식물이나 뭐 너무 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조금씩 한 일주일 여기 안에서 지내다가 바람 쐬어주는 것도 굉장히 애들한테 좋거든요. 꽃이 햇빛을 직접 쐬지 않아도 이렇게 지나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아침 저녁
햇살 보여주기, 예, 그렇게 단계별로 가야지만 애들이 예,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예, 또 자랄 수 있답니다. 요런 우리 제자님들 그런 단계를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우리 다육이들이 이제 조금 일찍 밖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좀 의심적인 날은 양파망을 미리 출근하면서 덮어두고 며칠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흐린 날은 그냥 노출시켜놓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지금 햇빛이 오늘 진짜 최고로 쨍한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예, 그래도 벌써 얘들은 적응 훈련이 끝나가지고 햇빛에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또 다육이들도 이 식물들과 같이 꼭 이런 적응 훈련을 시켜준 다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겨울에 아무리 햇빛이 잘 든다 해도 실내에 있을 때랑 실외 햇빛은 달라요. 한동안은 차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날에 흐린 날이 많아서 그래도 화상 평소보다는 화상 입는 경우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봄마다 좀 흐린 날씨가 참 많았죠.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 남부 지방엔 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낮 햇볕은 또 화상 입기 십상이니까 꼭 연하게라도 뭐그 진한 그 차광막이 아니라도 한 20~30% 차광망이라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피워주던 우리 신동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또 한동안 좀 바쁘기도 했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꽃이 진짜 오래 가기도 하고 필 때도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참 오래 간답니다. 입장은 다안 이쁘다고 그래도 꽃이 예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별의 눈물도 굉장히 뜸을 들이더니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네요. 추운 겨울 잘 났다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꽃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아이고, 우리 박 화장이 드디어 이제 꽃망울을 터뜨려줬습니다. 딱두 송이 폈지만 너무 화사하지 하니 예, 예쁩니다. 별처럼 예쁜 꽃을 피워주는 박하장입니다. 밖에서 얘가 노지 월동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가지고 조금 염려가 돼서 제가 한겨울에는 베란다 안에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추위가 가신 다음에 밖으로 내놨답니다. 얘는 입장도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드는 아이라서 한 번쯤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이 마디바도 덩치가 좀 커서 제가 그냥 안쪽에서 키우다가 얼마 전부터 이게 창틀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데요. 색감이 약간씩 핑크한 색감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런 아이들 화상 안 입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 아이 누브라예요. 작년에 화상 입어서 지금 입장 적당히 떼내고 작은 분으로 옮겨줬는데요. 지금도 저기 흉터가 있죠. 이렇게 한번 화상 입으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오래 가니까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최고겠죠. 오늘은 화초랑 다육이랑 화상 예방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잖아요.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예쁜 얼굴들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환절기 또 건강 조심하세요.